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또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요, 진로라는 주식인데, 네. 여기에 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제대로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특징주로는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의 기업으로 보면 이제 직방이나 다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월세를 찾는 젊은 친구들 다 많이 쓰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저도 참 많이 썼습니다. 네. 다방,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긴 회사가 바로 진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방과 다방을 생각하시면 딱 어떤 기업이다라고 딱 먼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생긴 거는 2006년 8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매출액이 8억 달러 이상을 넘어섰고요. 2011년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경쟁 업체인 트롤리아를 인수하면서 압도적인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총 80억 명이 방문한 회사입니다. 80억 명이면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달에 지금 한 8천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하튼 거주용 부동산에 검색한 플랫폼 1위가 되겠습니다. 3년간 연평균 10% 방문자 수가 증가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제가 딱 아침에 보니까 170억 달러, 한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 바로 진로가 되겠고요. 특징으로 보면 어떤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신뢰도를 향상시켰고요. 소위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이 합쳐지면서 주택의 예측가 기업까지 하나면서 요즘은 이런 뉴스까지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 진로를 여기저기 인용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팔 때 꼭 들어가 봐야 하는 사이트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예를 들어 드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딱 어느 동네 나면 학군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학군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강남에 8학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은 이제 한 사람이 학생이 두 군데 세 군데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네 동네가 딱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군까지 정보까지 완벽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인정받는 것이 바로 진로란 바로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땅도 넓은 만큼 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네. 어디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운다면 그곳에 가서 이 집을 다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픽을 해놓은 다음에 살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진로에 관해서 어떤 특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볼 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 하셨는데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집이란 건 대부분 아파트도 있고 딱 여러분들의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뭐 강남이면 어디면 아니면 강서 아니 목동에 몇 단지 딱딱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미국 이제 콘도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동네마다 위치마다 규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감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의지하는 앱이자 웹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를 얘기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실 분이 리치 바튼이라는 사람 자체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네. 되겠군요. 이름 자체가 리치한 사람이거든요. 네. 리치 바튼인데요. 이 리치 바튼의 역사 자체는 파괴적 혁신의 역사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에 항상 보면 모델로 나오는 경영자가 리치 바튼이 나올 정도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여행 티켓 이런 것들은 항공사 주축으로 해갖고 항공사의 대리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예약하더라도 무슨 익스피디아다, 부킹닷컴이다, 아고다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만드는 최초 회사가 익스피디아입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여행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던 것을 분위기에서 익스피디아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리치 바튼이 되겠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가 지배했냐면 부동산 업체들이 장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어떤 정보를 부동산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리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리얼터.com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건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의 시세 이런 것들을 공표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동산 업계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건데 바로 진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의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고요. 편리하게 정보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찾으면 일자리를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레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사적 네트워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업들의 평판도 알아야 되고 셀러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잘 알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찾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만든 것이 글래스도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래스도어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인데 글래스도어는 직장 서치 엔진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직장의 그런 연봉에 대한 평판까지 하면서 글래스도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래스도어를 통해서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인기 있는 직종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 정성적 평까지 나오면서 가끔 보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리스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래스도어도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가 되겠고요. 그 사람이랑 같이 회사를 창업한 로이드 프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도 프랭크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었고요. 여행정보업체 익스피디아 부사장을 경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파괴혁신의 어떤 대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리치 버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치한 이 창업자가 네. 만든 리치한 그렇죠. 회사 네, 진로입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미국은 부동산 매매 거래 방법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데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됐는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내와 해외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매매 거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경험해 보신 분이 신치 않으시거든요. 특히 한국만 계셨던 분이 그런 부동산을 살 일도 없고 임달 일도 없는데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팔고 싶은 사람, 내놓고 싶은 사람이 동네 부동산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직방을 하건 다방을 하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해서 계약 맺고 뭐 흥정하다가 계약 가면 끝나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서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얼터라는 거 부동산 업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이미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호텔 수준으로 집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고장난 거 오래된 거 다 고치고 물건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놔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위 모델하우스 수준까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변호사도 들어가죠. 그리고 모기지하는 은행 사람도 들어가죠. 모기지도 수많은 사람이 제공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전에 부동산 중개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건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앱으로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맞는 것이 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진로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떤 그 집합체로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하는 포털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로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내 경우에는 그리고 또 사실 거래가 굉장히 그래서 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네. 편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로라는 걸 한번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자료는 불앤보 불오버 베어라님 분이 카페에서 올려주신 제가 포스팅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거주용 부동산 업계의 여하튼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 한번 그림은 그 다음 그림 보이시면 하늘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로도 있고 진로 어퍼즈라는 것도 있고 렌탈즈도 있고 클로징 서비스도 있고 홈 론즈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쉽게 해서 이거 합니다. 집을 여러분들 팔고자 한다면은요. 진로 프리미어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중개업자를 고용합니다. 여기서 중개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퍼센트로 이들이 받는데 얼마든지 깎아다니 이런 얘기를 먼저 여기서 하는 거가 되겠고 이걸 다 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로 오퍼들을 통해서 집을 팔기 위해 꾸미고 고치고 파는 것도 맡길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개인 컨트랙터를 다 만나서 일일이 만들어서 흥정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클로징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등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변호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거가 되겠고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업자, 리얼터를 고용해야 되겠고요. 진로 오퍼를 통해서 잘 고쳐진 집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요. 또 렌탈을 통해서 월세도 구하고요. 또 홈론을 통해서 모기지 부동산 같은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바로 진로가 직접 오래된 집을 사서 고치고 시장에 파는 그런 사업까지 하거든요. 그걸 이제 플리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도 직접 합법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뭔가 자기네가
물건을 받아서 사서 인수해 갖고 잘 고쳐 팔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전한 집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보장이 되는. 예. 마치 여러분들 아마존에 들어가면 아마존 베이지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한다는 것들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랑 같은 이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로가 뭐 집을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과정부터 파는 그 끝까지의 그 네. 과정까지 모든 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또 실적이 부진했을 법하기도 한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로 오퍼 사업은 고치고 팔고 대사하고 대팔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일시 중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일부 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적자는 낮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요. 진로 오퍼의 홈 부분 매출이 급증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호조세가 직접적인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글링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일반 동사화 될 정도인데요. 진로 한다는 것 자체도 부동산 검색한다로 많이 쓸 정도로.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찾는다 하면 다들 제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진로 화면을 보여준 거를 다 PPL의 건 어떻게 됐건 간에 수많은 사람이 진로에 하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진로가 이 업계를 그냥 장악했다라고 네, 일단 주도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로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10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8명이 지금 보유 의견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폭의 어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진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